책임감이 있고 인내심이 강한 소띠가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6월입니다. 홍수에 물 불어나듯 고가 안에 재물이 쌓이고 근심 걱정 또한 해소되니 어찌 하늘이 돕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양력으로 6월의 소띠 운세를 나이별로 재물운, 사업운,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 등을 알고 있으면 운이 트이고 삶이 윤택해지는 1급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소띠의 6월 운세는 전반적으로 기쁜 일이 많아져 마음이 화창해지는 달입니다. 일확천금의 행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아주 좋을 거예요. 주변에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발복의 기운이 더욱더 강해져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큰 것을 얻으려거든 작은 것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별거 아닌 일로 자존심을 부리면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손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시고요. 자녀나 부모님을 정성껏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2023년 6월에 나이별 재물운,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을 순서대로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1997년 27세인 정축생입니다. 재물운은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는 달입니다. 현금이 쪼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재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은 직장운은 좋은 달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수입이나 보너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직이나 투잡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애정운은 솔로인 분들은 본인과 비슷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성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만남의 주기를 넓혀보십시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정신은 멀쩡하나 몸이 따르지 않는 달입니다. 무리한 신체 활동은 피하도록 하시고요. 짜거나 단 음식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85년 39세 을축생입니다. 재물운은 나도 모르게 재물이 쌓이는 달입니다. 다만 분위기에 취해 함부로 돈을 쓸 수 있으니 예금 통장에 넣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정된 지출이 아니라면 피하시는 게 재물을 불리기에 유리합니다. 사업은 직업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일에 집중하십시오. 불필요한 약속은 피하시는 게 좋고 마음먹은 일은 즉각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인 태도가 승진이나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애모에서 빛이 나는 달입니다.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구긴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본인이 다가가면 상대는 두 발로 다가올 마음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건강운은 컨디션이 좋고 의욕도 넘치는 달입니다.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화식은 병을 키우니 소식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1973년 51세인 개축생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때이니 무엇을 해도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돈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 되면 애로워지게 됩니다.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이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업은 직업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지른 실수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깜빡깜빡 건방증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일이 생기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노력과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80노인도 3살 먹은 아이에게 배운다라고 하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지평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애정우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행실이 눈에 차지 않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셔야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들은 친한 동료나 친구가 이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는 달입니다. 신체 대사 능력이 떨어져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을 하시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61년 63세인 신축생입니다. 재물운은 돈의 흐름이 좋은 편이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절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계산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사업은 직업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신축생들은 마음이 약해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떠안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모른 척하는 깨를 부려도 좋습니다. 애정운은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별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싱글인 분들에게는 구애를 하는 이성이 들어올 수 있지만 눈에 썩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강운은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몸이 늘어지거나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힘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 쓰는 일을 생각하시면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49년 75세인 기축생입니다. 재물운은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거두는 달이 가까이 있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기이 여기고 감사하면 그 복은 대대손손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사업은 직업은 좋은 의견이라면 아랫사람의 의견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이나 약속을 잡는 좋은 달이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애정운은 솔로인 분들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면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건강운은 급하게 체하거나 응급실에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시고 식중독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양력 6월의 소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